입은 네, 사진 큰일 났네. 안 나와요? 자, 그냥 연상하세요. 자, 이 사진은 옷 예, 방송 사고 나면은요 제일 긴장하는 것이 접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하인즈 워즈라고 하는 그 사진과 어머니와의 찍은 그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요 2006년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운동 경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미식축구입니다. 우리는 뭐 미식축구에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최고의 경기를 미식축구로 여기죠. 그래서 미식축구에서 2006년도에 한국계 미국인 이 워드라고 하는 이분이 이 사람이 MVP 상을 받았습니다. MVP 상을 받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터뷰에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내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송되면서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김영희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동두천에 야간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있을 때 흑인 군인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게 되느냐? 저 워드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생활을 다 마치고 미국으로 같이 건너가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돌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차버린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혼자 누구를 키우느냐? 저 워드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뭐 어렸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워드가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 내 얼굴 피부하고 어머니 얼굴 피부하고 같지 않는가? 생김새가 왜 다른가? 여기에 대한 갈등 속에서 워드가 곁길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영어로 이야기하지만은 어머니는 영어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이상한 외래 언어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 워드는 점점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쁜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 여러분 미국 땅에서 남편도 버렸지, 자식도 어머니를 외면하지,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존스버로 침례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어머니가 날마다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세요. 피부색이 나하고 달라요. 언어도 나하고 다르지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하여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가며 눈물을 통하여서 저 자식을 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영어를 조금씩 하게 되면서 아들에게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준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어라. 이건 네가 살아가야 될 목표다 라고 하면서 워드에게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긍정을 심어준 겁니다. 긍정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그 운동이 얼마나 과격합니까? 미식축구가 화를 내고 주먹질을 하고 싸워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심어준 긍정의 마인드를 통하여서 참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훌륭한 그러한 선수가 되어서 전 세계 앞에 내가 오늘 여기 MVP 상을 받고 내가 오늘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실력이다? 어머니의 실력으로 내가 오늘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어머니 실력으로 만들어진 자식 하나가 있죠. 그 자식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야곱이라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근데 그 야곱을 사랑한 것은 야곱이 여성적이고 또 음식도 잘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남성적이어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한 거 맞아요. 아니, 편애적인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몇 대 족장의 아내냐면은 2대 족장의 아내예요. 1대 족장은 아브람, 2대 족장은 이삭. 이삭의 부인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3대 족장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난 쌍둥이 아들 중에서 큰아들 에서가 다음의 족장이 되어야 돼. 다음의 족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족장이 될 이 에서가 족장의 계대에서 끊어질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음의 족장 너 아니야? 하나님의 눈이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가문에서 족장이 끊어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머니가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외면하고 있네. 하나님이 족장으로 선택받은 우리 가문에서 떠나고 있네. 이걸 어머니가 느끼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서는 이미 세 명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건 족장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무서운, 어떻게 보면은요,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깨닫고서 울은 겁니다. 내 자식대에서 3대 족장이 끊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아직 성격은 좀 못됐지만은, 사는 방법이 좀 못됐지만은, 순수한 자기 두 번째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방 여자 취한 적도 없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 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때 누구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야곱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이를 더 관심 갖게 됩니다. 야곱이를 향해 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실력으로 누구를 만들게 되느냐? 조건도 맞지 않아요. 장자도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맞지 않지만은 어머니는 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문의 3대 족장을 살리기 위해서,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머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에서로 만들잖아요.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눈이 침침하여서 마지막 축복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가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눈이 침침한 거예요. 이걸 어머니가 알고 야곱이를 뭘로 만듭니까?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털을 많게 만들어서 만져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몸은 에서다. 그런데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누구에게 축복을 다 빌어버립니까? 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장자권을 이제 뺏어야 됩니다. 장자권을 어떻게 뺏습니까? 장자권을,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장자권을 뺏게 하는 것도 어머니가 밧주가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고서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누가? 야곱이가, 둘째 아들인 야곱이가, 쌍둥이 중에서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이가 완전히 축복권을 갈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머니가, 여기까지 어머니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두면 나중에 에서가 알면은 이 동생 야곱이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미 축복권을 받았고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야곱이를 어머니 고향 땅으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어머니 고향 땅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는 어머니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나올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이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외삼촌 댁으로 가는데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보니까 이제 밤이 어두워지니까
한 곳에서 그냥 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야곱에게 만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걸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요, 믿음이 있다든지 기도가 있다든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든지 뭔가 있어야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오늘 28장 본문 말씀까지 오는 이 야곱이를 보면 여러분,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자기가 외산쯤댁에 가는데도 여러분, 그 밤을 맞이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이 고통 속에서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한 내용도 없고요. 그 앞을 가보아도 27장, 26장 이 앞을 가보아도 야곱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했다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야곱이는 지금 신앙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의 냄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야곱에게, 어떻게 신앙이 없는 이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야곱과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군대에 간다든지 아니면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다든지 내 자녀가 군대 갔는데 전쟁의 위기가 지금 찾아왔다 가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까요? 아니에요. 뛰어올 겁니다. 교회 와서 뛰어와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 군대 간 동안에 전쟁이 웬 말이라니요.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통 어머니들이에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실제로 전쟁의 위기를 두 번을 겪었어요. 진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전쟁 출동하는 것이 군대 용어로 뭐냐면 데프콘이라는 것이 발동이 돼요. 이건 무조건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냥 총탄을 다 주고 총알 주고 수류탄 다 주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두 번을 그걸 경험을 했어요. 두 번을. 실제로 여러분 내 몸에 총 하나를 다 장착을 하고 전방을 향하여서 트럭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전쟁 만난다더니 이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중공이라고 했어요. 중공. 지금은 중국이지만 중공에서 민항기가 우리나라에 불시착을 한 겁니다. 이때 데프콘을 한 거예요. 왜? 민항기인지 적기인지 모르잖아요. 전쟁을 선포해서. 그때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 북한의 이웅평시라고 있어요. 북한의 적기를 몰고서 남하한 겁니다. 남하. 그때는 남하로 끝났지만 실제로 적기가 쳐져올 때는 전쟁이 선포된 줄 알고 또 한 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총탄화를 주고 수류탄을 주고 차를 타고 전방을 향해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런 모든 것이 끝나고서 집에 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때 전국에 방송이 됐어요.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민방어 훈련을 울리면서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방송에 나갔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동네마다 막 사인회를 울린 거예요. 방송에서는 실제 상황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셋째 자식이 군대 갔는데 편안하게 집에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들 동원해서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자식 셋째가 지금 군대 갔는데 전쟁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이 아니라 이웅평 씨가 뭐 한 거예요? 남아한 거예요. 그래서 끝났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여러분이나 오늘 리브가를 보세요. 이때 당시에 자식이 혼자 외산촌댁으로 간다. 지금은 가능해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가면 되는데 이때는 혼자 여행하는 건 죽음입니다. 왜? 짐승의 위험도 많고 광야에 또 도적의 위험도 많았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죽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보세요.
이 어머니 리브가는 내 자식을 지금 외삼촌 댁으로 혼자 보내면서 편안하게 잠을 잤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연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잠을 잤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바딴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지켜줘야 됩니다. 짐승의 위기에서 지켜주고 도적의 강도의 위기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야곱이 그 밤을 보내게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그 상황이 바로 뭐냐? 기도하지 않는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찾은 흔적도 없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실력을 통하여서 그 밤에 기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찾은 흔적도 없지만은 그 밤에 누구를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를 만나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실력으로 어머니의 기도로 저 믿음이 없는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저곳에서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3대 족장이다. 증명서를 주십니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 말씀이 뭔지요? 여러분 일대족장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네 후손이 창대케 되리라. 2대 족장 이삭에게도 줬습니다. 3대 족장이 애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네 조부에게 내가 나타나고 네 아버지에게 나타나고 내가 너에게 나타나면서 네가 네 후손이 땅에서 부하리라. 번성하고 네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은 네가 3대 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대 족장이다. 누구의 실력으로 3대 족장이 됐습니까? 누구의 실력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실력으로. 야곱의 실력은 찾을 수가 없어요. 야곱의 믿음은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실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현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내가 네 인생길을 써내려 가리라. 네 어머니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길을 보호해 주리라. 네 어머니 때문에 내가 네 후손들을 복을 주리라. 네 어머니 때문에. 뭐 때문에? 네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이렇게 가능케 하는 겁니다. 아직 내 자식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너 기도하라 안 듣고 교회 가라도 안 듣고 여러분 방황하며 사는 것 같아도 여기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자식은 하나님이 기도는 안 하지만은 아직은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기도하는 자식의 어머니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망하지 않아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태하면 자식 죽고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 죽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낳아봐서 알잖아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습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으면서 연결된 것이 탯줄입니다. 탯줄. 탯줄 때문에 그 아이에게 다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이 때문에 10달 동안 이 아이가 수천 배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자와 난자가 만났는데 10개월 동안 여러분 수천 배로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탯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탯줄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달 만에 이 자식이 나와요. 탯줄을 딸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탯줄이 잘라져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육적인 보이는 탯줄은 잘라졌지만은 안 보이는 영적 탯줄이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그 탯줄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 탯줄을 누구에게 연결시키냐, 기도의 힘과 능력을 저 자식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저 자식이 죽어요. 왜 죽어요? 탯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안 망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보세요. 성직자가 됐는데 술집에서 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해서 사생애까지 납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어거스틴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름에 성자가 들어갑니다. 성자, 성 어거스틴. 그의 참회록을 읽어보면은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된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어거스틴 참회록이라는 책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버님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탯줄이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을 사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식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실력이 아닙니다. 야곱의 믿음도 없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창세기 28장 여기까지 야곱이 기도했다 이 내용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20장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니라 하고.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현현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야곱을 깨우면서 야곱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어놨다는 겁니다. 누구의 실력으로 하늘문을 열어놨을까요? 야곱으로? 잠자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자고 있는 야곱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서 잠을 잘 때 그 어머니는 잠을 자지 않냐고 철야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어머니의 실력을 통하여 여러분 뭐가 열린 겁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대답은 아멘 하지만 내일 기도하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단어가 부드러워서 그래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지난주 월요일날 여기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기도라는 단어가 부드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라는 단어가 신약을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라고 하지 마시고 구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구약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았어요. 사무엘 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상이라는 말씀은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엘리의 가정과 하나는 한나의 가정을 두 가정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고 한 가정은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게 누구의 가정이에요? 엘리의 대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저 한나의 여인을 보고 아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목소리만 상대방 들어도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이 엘리는 기도하는 저분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술주정이 한다는 겁니다. 술 취해서 술주정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도 지금 여러분 언어가 들을 수 없는 건데 방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뭐라고 봤다는 거예요? 술주정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는 이때 당시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나 한나의 자식 사무엘이나 엘리의 자식 홈니와 비느하스가 세 명이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면 성전에서 놀고 여기서 뛰어놀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요? 기도를 비교하지는 조금 2장만 넘어가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식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엘리의 두 명의 자식이 성전 좋은 공간에서 자랐지만 불량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해서 먹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수종들은 여인들을 동침하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공간인데 그런데 한쪽에 기도하는 자식의 어머니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더라 은총을 받더라. 여러분 불량자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단어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뭐라고 주느냐,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구약적인 기도는 이거예요. 기도한다는 표현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지금 존중히 여기고 있구나. 기도하지 않는 표현을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지금 멸시하는구나. 존중과 멸시가 기도입니다. 존중과 여러분이 신약적인 걸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구약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면 아하,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구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바빠서, 내가 오늘 뭐가 있어서, 내일 뭐가 약속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건 나한테 긍정이에요. 나한테. 기도하지 못하는 나한테 긍정이에요. 자식이 어때서, 사업이 어때서, 어디 가야 되고, 이건 나한테 긍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습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뭘로 볼까요? 네가 나를 멸시한다. 네가 나를 멸시하네? 네가 나를 멸시하네? 멸시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멸시하는 너를 내가 경멸로 다스리라. 존중하는 거라. 그래, 내가 존중으로 보상하리라. 경멸로 보상하리라. 존중으로 보상하리라. 경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자식이 망하는 게 경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요, 이 두 명의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 죽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다 엘리 제사장이 고꾸러져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를 낳다가 죽으면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이가보시라기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니라. 완전히 기도하지 않아서 쑥대밭이 됩니다. 자식들, 손주들 인생길 다 망쳐버립니다. 누가? 기도해야 될 부모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불량자로 장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모든 가문이 3대가 멸족되는 것이 경멸이에요. 경멸. 그러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나를 존중해.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알았다.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좀 생각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이 소리로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피곤해서, 난 내일 출장이 있어서, 내일 뭐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부드럽게 표현하지 말고 나는 내일부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죄송합니다. 강하게 표현해서 성경으로 보면 그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부드럽게 나는 내일 뭐가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내일 뭐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라고 부드럽게 나 자신을 긍정으로 해석할지 몰라도 사무엘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뭘로 본다는 겁니까? 멸시하네. 월요일날도 멸시하네. 어허, 화요일날도 멸시하네. 어허, 수요일날도 멸시하네. 멸시가 1년이 가고 1년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자식을 경멸로 다스리라. 자식들의 출세길이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의 모든 인생길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전 교인이 새벽을 깨울 겁니다. 눈물의 어머니 기도의 자식은 망할 수가 없어요. 내일부터 깨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전 교인이 새벽을 깨우시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시간.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내일부터 결단하시고서 새벽을 깨우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지 말고 밥 교회에서 다 새벽에 주게 되어 있고 새벽을 깨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